이번 달에만 5번의 재판에 나가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요즘 이 대표는 재판에 나가면서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무작위 기소였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힘줘 강조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걸어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오늘은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하고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로 자신은 물론 부인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직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놓고 다투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49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해외 출장 중 골프도 같이 치고 수시로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모른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방송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곡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재판을 위해 이번 달에만 4번을 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